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우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이제 고위 당정회의에서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이 상당히 강공 모드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 발표했던 이 공약사항들을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죠. 이거를 갖다가 이제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오늘 시인의 집회는요,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 그리고 MBC의 이런 왜곡 보도에 대한 강한 이 비판을 하는 그런 집회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경찰 추산으로요, 3만 3천여 명이 되니까 아마도 경찰은 뭐이 조금만 발표할 거 아니겠어요? 통상적으로 한 5만여 명이 오지 않았을까? 최소한도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요, 리서치 뷰가 이 원래 여론조사를 했는데, 자, 야권에서는요, 압도적으로 이재명이가 이제 굳어져 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권의 대선 후보, 군을 본다면, 이 국민이 보는 대선 후보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수층에서 보는 대선 후보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역선택이겠죠. 그래서 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요, 유승민이가 계속해서 1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준석 징계 6일날 지금 이제 윤리위가 열리는데요. 그날 최종적으로 결론이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양희 위원장의 임기가 14일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올 것이다. 자, 가만 징계 수위를 놓고서는요, 여러 가지 설들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께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말이죠, 오늘 당정회의가 열렸는데, 이 당정회의에서 말이죠. 자, 김대기 지금 실장이 이번에 외교적인 성과가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한 거는 이건 전략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야말로 단호히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민에게는 면목이 없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요,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정 부분 이러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 면목이 없다라는 얘기는요, 이 국민한테 좀 죄송합니다. 이런 유감의 의사를 표명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번에 이 야당이 말이죠. 이 국회 국감을 계기로 해서 포퓰리즘적 입장에서 현 정부의 이 대책을 비판하고 포퓰리즘적 입장에서의 대안을 제시하는 거. 이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이 입장도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이 김대기 비서실장이 오늘 이제 그 총리 공관에서 밝힌 5차 고위 당정 협의인데요. 여기서 밝힌 내용, 주장한 이 입장문, 이거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요, 우선 순방과 관련해서는 순방 성과를 두고 정치권에서 필요 이상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왜냐? 지금 경제가 가뜩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이 논란이 벌어진 게 돼서 이 면목이 없고, 그리고 대통령실은 정쟁을 떠나서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요, 지금 성과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외교 참사라고 이렇게 딱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이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거, 이거는 분명히 정치 공세 아니냐. 이렇게 야당이 정치적인 불안 심리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외교 성과를 폄하함으로써 이 국정이 혼란스러운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는 뜻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언론사가 여기에서 또 특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언론사가 가짜 뉴스로 한미 간의 동맹을 훼손하는 일도 있었고, 또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일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가짜 뉴스, 즉 조작된 MBC의 뉴스에 대해서는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공세에 단호히 대응하라, 이런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이제 국감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공세가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심할 텐데, 합리적 비판과 대안, 이거는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지만은, 해임 건의안과 같이 근거 없는 정략적 공세에 대해서는 내각과 여권이 모두 단호히 대응해달라. 그래서 이 발언 중에서 말이죠, 이 정략적 공세하고 단호한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건전한 정책 대안과 정책적인 비판, 이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정략적 공세, 이 부분, 즉 정략적 공세라는 게 뭐예요? 공격을 위한 공격, 비판을 위한 비판,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가만히 있지 말고 강력히 맞받아쳐라 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점이 상당히 이채롭다. 이색적이다. 더군다나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의 경우에는요, 성격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비교적 점이 뭐라고 그럴까요? 온순하다고 그럴까요? 좀이 소프트한 측면이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비서실장의 입에서 단호히 대응하라 라는 얘기는요, 그만큼 야권의 현 정권 흔들기가 인내의 한계를, 즉, 레드라인에 넘어간 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요, 이 김대기 실장은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입법 추계는 말이죠. 이 포퓰리즘으로 재정 파탄을 불러오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게 바로 양곡관리법. 그래서 2011년도에 이 태국에서 양곡관리법 비슷한 거를 추진하다가 쌀 생산 과잉되고 재정이 파탄 나서 나라가 경제가 거덜난 적이 있다. 이런 하나의 예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은 맞이죠. 농민과 농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미래 세대에 대해서 부담만 가중되는 법인데, 그리고 그야말로 이 당정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막아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요, 이런 양곡관리법, 이제 민주당 이거는 포퓰리즘적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은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 국감의 경매는요, 윤석열 정부의 초기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 아니겠느냐. 그래서 법안과 예산 대응에 당정과 대통령실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의 공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고요. 이러한 공세는 MBC 조작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불이 붙었는데, 이제 최근에 지난 28일 날 감사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서면 조사, 이게 이제 일어나면서 지금 야당의 공세가 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권의 대응도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볼 때요, 이 단호히 대응하라라는 얘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서면 조사에 대해서 야당의 반발을 더 이상 못 가지 않겠다, 이런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도요, 이번 이 국감과 관련해서 국민만 보고 전진해 나가자. 그리고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 국내적으로 마주하는 도전 과제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엄중한데, 그야말로 슬기롭게 지혜를 모으는 정책 국감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요, 집권 여당으로서 새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고 국민만 바라보고 전진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따뜻한 동행,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유, 평화, 번영에 기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하는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말이죠. 앞으로 정부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불합리한 이 규제를 개혁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내일부터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정책 국감, 그리고 민생 국감에 대한 기대가 높고, 이번 국감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정부는 민생 정책의 성과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건전한 비판은 적극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하였고, 당에서도 적극적 지원을 해달라,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고 말이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윤 대통령이 밝힌 그런 내용들, 대선 일종의 이제 대선 공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거, 그리고 제외 동포청을 신설하고 우주 한국청을 신설하고, 이러한 조직 개편안을 이제 조만간에 행안부에서 다듬어 가지고요,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말이죠, 지금 이제 택시, 낮이나 밤이나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심야 택시난이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심야 택시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의무휴업제, 즉 택시 부재, 이거를 없애버리고요, 택시기사들의 취업 절차도 간소화하는,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는, 이러므로써 심야 시간대의 택시난을 좀 해결하자. 그리고 또이 탄력 호출료도 좀 호출료를 도입해서 확대한다. 이러한 이 제도적인 개선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 광화문 일대에서의 이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리 이 보수 집회죠. 특히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들이 오후 1시서부터 세종대로 사거리 일대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1,000만 서명 국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경찰 출산으로 3만 3천여 명이 참석했어요. 참여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성공적 집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집회 측에서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발언에 보도된 거, 이거는 뭐 조작이다. 그래서 정부는 편향 조작 보도를 일삼는 언론 기관과 여론을 조작하는 여론 조작 기관을 즉각적으로 징벌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요.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그리고 MBC를 폐쇄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는요, 이 상태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은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야 되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이런 취지의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참가자들은요, 이 도심 곳곳을 점거하고 집회를 벌였는데요. 동화 면세점에서 원포 공원역, 세종대로에는 1만 8천여 명, 코리아나 호텔에서 대한문까지는 한 1만 천여 명, 그 다음에 파이낸스센터에서 프레스센터 앞에는 2천여 명이 몰려 있었던 것으로. 그리고요, 지난 8월 재개장한 이후에 집회 시위가 허용되지 않았던 광화문 광장과 청계 광장에도 1천여 명의 이 시민들이 집회에 나섰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심한 교통 혼잡도 이루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하고 집회 참가자들하고는 뭐 조만한 실내 같은 것은 있었지만은요, 물리적 충돌은 있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천만 참 다행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찰은 역시 펜스하고 이 차벽을 설치했지만은요, 인도 곳곳에 이 보수단체 부스가 세워지고 인도까지 차지한 집회 참가자들이 뒤엉키면서 시민들이 통행에 좀 불편을 겪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리서치뷰의 자체 원래 조사 결과가 조금 전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 9월 29일에서 30일 이틀간 조사한 내용입니다. ARS 조사인데요. 여기에서 범보수 차기 대권 주자의 적합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진보 진영에서 이 범진보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가 나왔는데, 우선 우리 범보수에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보면요, 이거 뭐 리서치뷰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 지지 성향이 좀 강한 여론조사 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조사 기관인데요. 자, 우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를 보면요, 1, 2, 3등을 쭉 말씀을 드리면 유승민이가 1등입니다. 19%. 그리고 한동훈 1%가 빠져서 18%. 그 다음에 한 6%가 뒤지는 홍준표가 12%가 되고요. 오세훈이 10%가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 7%, 안철수 5%, 원희룡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지표는 한달 전하고 비교할 때 유승민은 6%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동훈은 4%가 올라갔고 홍준표가 1%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유승민, 한동훈이 1% 차이로 1, 2등을 다투고 있고, 그 이후로 이제 홍준표와 오세훈이가 지금 내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보수층만으로 국한했을 때, 보수층만으로 국한해 보니까 말이죠. 거기에서는요, 한동훈 장관이 압도적 1등을 합니다. 지난달 대비 4%가 올라가서 29%고요. 그 다음에 2등은 누가 하느냐? 오세훈이 17%입니다. 3%가 빠졌는데도 2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등은 누구냐? 홍준표입니다. 16%, 1%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유승민이가 4등을 하고 있어요. 11%, 3%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5등에는 이준석이가 5%가 빠져서 7%로 5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요, 국민 전체에는 진보도 들어가 있고 보수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보수층 분류만 딱 국한시키면은 유승민이가 4등으로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1등하고는 무려 18%가 차이가 나요. 이 얘기는 그만큼 역선택, 즉 진보 진영의 유승민에 대한 선호가 굉장하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수층에는요, 국민의 지지층을 포함한 보수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러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보수 성향으로 생각하는 유권자층,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요, 사실상 유승민의 존재감은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 1강대, 홍준표 오세훈의 2중 구도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유승민은 완전히 아웃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탄핵과 관련된 배신자론, 이것이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들 보수층에는 상당히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예, 이제
순수하게 국민의 지지층에서는요, 한 장관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9%나 올라갔다는 점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인상적이고, 이 포인트로 40%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독주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2위는 오 시장이에요. 이오 시장이 6%가 내려서 21%로 2위.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은 40%, 그 다음에 오세훈 2등이 21%, 3등이 홍준표의 14%고요. 그 다음 4등이 안철수의 8%입니다. 이 정도로요,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의 이 지지율은 아주 현격한 차이를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유승민은 몇 프로냐?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볼 때. 불과 1%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요. 3%밖에 되지 않아서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유승민의 이 지지율은 사실상은 이제 허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권 후보자들의 이 지지율을 쭉 분석을 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말이죠. 범진보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를 보면은 이재명이가 전체 응답자에서는 43%, 1등, 이낙연 16%, 박용진 7%, 김동연 6%, 심상정 4%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진보층으로만 딱 국한시키면요. 이재명이가 무려 70%, 이낙연 11%, 박용진 3%, 김동연 2%, 심상정 4%. 그래서요, 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든, 그리고 이 진보층만을 대상으로 하든, 이재명의 독주를 어느 누구도 깨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민주당은 더 이상 뭐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여전히 우리 여권 안에서의 이 보수 진영,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는 압도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고, 또 상당히 특이한 점은요, 2등을 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하고 무려 절반 이상 앞서고 있다. 이 점이 상당히 좀 특이한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이 보수층 지지가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11%를 기록했지만은요, 자, 이준석 3%가 올랐지만은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5%나 빠졌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준석에 대한 이 진가를 우리 국민의 말하는 걸까요? 보수층에서 이제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정말 역선택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수 있는 게요. 진보층에서만 딱 띄워놓고 보면요. 유승민이는 5%가 올라가서 27%로 단독 선수고요. 홍준표 시장도 2%가 올라가서 10%로 2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하고 이준석은 5%로서 공동 3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층만 해서 보면요. 유승민이가 21%, 한동훈 16%, 그리고 이준석 10%, 오세훈 9%, 홍준표 8%, 안철수 5%. 그래서 이 중도층에서는요, 상당히 지금 넓게 고루고루 지지율이 상당히 분산되고 있다. 이 점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순수 보수층에서는 유승민이가 거의 뭐 의미가 없는 지지표밖에 안 나오는데, 중도층과 진보층까지 보면, 그러니까 보수층을 빼는 빼놓은 층에서는요, 유승민의 지지가 여전히 세다. 이 얘기는요, 그만큼 역선택이 강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유승민이가 이거 조경태 의원이 우리 보수당 넘어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승민이가 새로운 당을 차지하지 않고 민주당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것도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좀 갑자기 듭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차기 대권 지지율 관련 동향은 말씀을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준석이의 윤리의 징계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윤리 징계가 이제 6일 날 열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6일 날은 어떻게 됐든지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당헌 당규에 따라서 1차, 그러니까 6개월 중징계보다는 더 많은 징계가 내릴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당헌권 정지 1년에 3년 정도, 탈당 권유 또는 제명, 이세 가지 가능성이 지금 옵션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14일 날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조건 징계가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색적인 것은 지금 권성동 지금 의원에 대한 징계도 올라가 있어요. 지난번에 연찬회 때 기자들하고 노래를 부르고 술도 마셨고, 자, 그래서 외부에서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징계안을 만장일치로 징계 윤리위에 상정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이준석에 대한 중징계를 위해서 하나의 끼워넣기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지금 보면은 말이죠, 이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데,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에서 의결하고 나서도 다시 최고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위 의결을 추가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이 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탈당 권유로 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 처분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17년도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처분을 할때이 탈당 권유를 했던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요, 일각에서는 이 탈당 이 권유도 하나의 옵션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글쎄요, 뭐 이거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윤리위가 말이죠, 이준석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서너 차례에 걸쳐서 독립적 입장문을 내놨고요. 그 독립적인 입장문은 상당한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굉장히 엄중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윤리위가 6일날 열리는 거다 알고, 윤리위가 이 징계를 예고한 이후에도 이준석의 이런 행보에서 조금도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죄를 약하게 딱 하려면은 이 죄질에 대한 이 반성의 기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흔히 반성의 기미가 이준석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이두 가지 측면을 놓고 본다면 절대로 탈당 권유 가지고서는 이 분노한 우리 당원들, 그리고 분노한 우리 국민들의 이 강징계 욕구를 굉장히 반영하지 않는 그런 조치가 되지 않을까. 따라서 이양희 위원장이 제대로 칼을 뺐으면 제명을 하라. 그리고 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제명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제 6일날 징계위 결정, 지금 이제 윤리위에서는요, 이 권성동, 그 다음에 이준석 둘다 소환해서 진술을 하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준석이 안갈 수도 있다. 그런데 안 가면 패자가 되는 것이죠. 가더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준석이가 지금까지 우리 그 젊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이 여론전에 굉장히 호소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출석해서 본인의 입으로 육성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준석의 이런 여론전에도 더 힘을 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이는 참석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 모든 뉴스를 마치고요, 저녁 식사 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